아,
해가지고 네. 나머지 저기 샐러드 메뉴를 네. 지금 없애고 네. 샐러드 메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없애고 이제 메뉴를 바꿀 거거든요. 튀김집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프라이드가 아니라 튀김을 이제 우리 튀김이다 보니까 아, 감자튀김이랑 오리, 아, 오리, 오리가 아니라, 오징어 튀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아, 메뉴가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샐러드가 없어지고, 샐러드가 없어지는 만큼. 튀김류가. 네, 튀김류가 한 두세 가지 종류. 그리고 이제, 점심 장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아... 많이는 안 두고, 덮밥. 네. 네, 우선은 요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육회 비빔밥. 고추장 육회 비빔밥.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추장 육회 비빔밥하고 연어장 덮밥. 그 두 가지만. 그러면서 이제 육회는 그날 한 거는 팔아야 되니까 네. 남는 양이 있으면은 그날 저녁에 고추장 육회로 해서. 아, 네, 메뉴로. 예, 메뉴로. 술안주. 예, 술안주 그런 식으로 팔 생각이어갖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리 튀김 자체를 생소해하고 네, 그렇죠. 네. 먹는 거 자, 이제 맛을 보신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하시고 먹어보고는 싶어 하시는데 맛을 몰라갖고 쉽게 네, 네.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세요. 근데 한번 드셔보셨던 분들은 거의 재방 메뉴를 거의 하고 계신 하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대신에 이거는 닭이랑은 다르게 좀 쫄깃한 맛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닭똥집이죠. 네. 닭똥집 같은 그런 쫄깃함. 아... 그래갖고 그런 쫄깃함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거의 100% 제방이고. 근데 나는 이 쫄깃함이 별로다. 그러시는 분들은 안 오시는 거고. 네, 확실히 그러니까, 닭보다 네. 이렇게 육질이 끈적끈적하고. 네. 그러니까 닭 자체, 오리 자체가 방사 쪽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게 근육량이 많아서 콜라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족발이나 그런 거에도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더 들어가 있어요. 오리 자체가 아고 오리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제방문율은 그런 쫄깃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서는 제방문율은 좋은 편이에요. 대신에 이제 나는 그런 쫄깃함이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조금 닭이랑은 다르게 호불호가 갈리는 튀김?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튀김이에요. 안 됐나 그래서 문자가 오길래 그 사진 파일도 주신 다 내연이고